안녕하세요. 자동이 충기. 자동이 충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올렸고요. 자동이 충기 처음에 올리니까 조회수가 막 하루 만에 한 400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동이 충기가 내가 좀 좋다라는 뜻으로 이거를 좀 올렸더니 어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질려서 다 내려버렸거든요. 사실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상당히 많이 올리는데요. 유튜브에 영상 한번 올리려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같은 영상이라도 제가 올리는 영상하고 다른 분들이 올리는 영상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제가 올리는 영상은 뭐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바쁜데 이렇게 힘들게 만든 영상에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내 영상 올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동이 충기에 대해서 계속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말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동이 충기를. 예전에 내가 올린 영상은 지금은 내렸지만 예전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동이 충기를 저도 난생 처음 구입해봤고 그래서 아, 정말 좋다고 올렸던 거고요. 뭐, 한 5년 전에, 뭐, 무슨 자동 이충기가 붐이 일어나가지고 양봉하는 사람은 뭐, 대부분 하나씩은 다 샀다 하시는데, 저는 그건 몰라요. 작년부터 양봉을 해가지고요. 올해 2년 차니까 5년 된 일은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오래전에 처음 그 구입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상당히 내 나름대로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만든 제품은 정말 찾기 힘든데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 저도 난생 처음 받아보는 거니까 그게 한쪽에 10개, 11개, 10개, 12개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12라는 게 120개예요. 왕왕왕이 120개를 다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여왕이 알을 안 낳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왕환을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이충기에 사양액을 스푼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부었다가 따라내기를 두세 번 반복했다가 탈탈 털어내고 흐르지 않게 그리고 벌통 속에 넣어서 하루 정도 청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여왕을 포개서 넣어주니까 알을 120개 100% 알을 낳았어요. 4일 만에. 그래서 4일째 여왕을 풀어줬어요. 이게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여왕을 풀어주고 왕환의 알은 100%다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로얄제레소비의 왕환에 이식을 해가지고 이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벌들이 그 모든 알을 다 끄집어 내버리고 딱한개 성공했어요. 오늘 그한개 성공한 거를 가지고 강제 분봉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아하, 이게 안 되는구나. 청소를 했어도 여왕이 알을 낳더라도 부화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6일째입니다. 자동 이충기를 단상에 넣어준 지 6일째고요. 제가 3년 전에 심장수술을 받아가지고 힘을 못 써요. 지금 개상에 점일 소비가 꽉차 있어가지고 장경들도 돌기 힘들어요. 그거를 내가 지금 이걸 너무 무거우니까 막 밑에 볼통까지 같이 움직여요. 어쨌든 옮겼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정말 대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들었다는 것은. 지금 자동 이충기를 이렇게 했고요. 글쎄, 요즘 그 무밀기라 그러나요? 저는 사양 자동 흡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늘 많이 쏘였는지 지금 엊그제는 눈이 퉁퉁 부었는데 오늘은 코 밑에 입술을 지금 쏘여가지고 입술이 완전히 그냥 막 아프리카 그냥 옛날 토인들 같이 이렇게 부었어요. 야, 자동 이충기를 제가 얼마 전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3D 모델링 설계를 해서 컴퓨터로 설계를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만들 때이 3D 프린터에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식물성 플라스틱이고 요 자동 이충기는 이게 석유화합물이잖아요. 아크릴 재질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 같이 안 붙는다. 글루건으로 안 붙는다고 내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글루건으로 안 붙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내 머리에 퍼뜩 떠오른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이 베니어 합판을 잘라서 글루건으로 떼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 사이에 걸어놓을 게 있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에 겉에 격광판이 있기 때문에 알은 100%다 나왔어요.
4일째 내가 열어봤는데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이 6일째입니다. 6일째 보니까 알을 100% 다 낳았고요. 이따가 이 뚜껑 열고 다시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잘안 보이더라도 그냥 넘어가고요. 여왕은 지금 이 속에 있어요. 여기 여왕. 여왕이 속에 있고요. 자, 일단 요거를 알을 낳았, 나는 요걸 쓰고 가니까 다 보여요. 요거는 여기가 이제 화면을 몇 곱절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보이는데, 지금 카메라로 봐서는 요 겉에 요게 교광판이거든요. 일본들은 들락거리고 여왕은 못 나오고. 여기 이 교광판하고 똑같아요, 크기가. 여기 지금 여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왕 여기 있잖아요. 여왕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왕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여기다 여왕을 너무 많이 가두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왕대가 달렸더라고요. 여왕을 가두기 전에 왕이 산란을 한것 같아요. 내가 항상 끝까지 내가 말안 했거든. 여기서 여왕 발견하면 그냥 말고 그랬는데, 요두 번째 소비에 왕대가 여러 개 달렸더라고요. 여왕을 풀어주는 건데, 이게 오늘 촬영한 영상이 아니네. 이게 엊그제 촬영한 영상이네요. 야, 이게 4일 전, 이틀 전에 촬영한 영상이네. 지금 보니까 이틀 전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자, 오늘 촬영한 영상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게 오늘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늘이 2023년 8월 20일이고요. 자동이 충기에 여왕을 잡아놓은 지 6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 6일 됐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뚜껑 무게라도 줄이고자 뚜껑부터 벗기는 거예요. 뚜껑을 벗기고, 이게 내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심장수술을 받아가지고 힘을 못 쓰는데,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운동을 했다고 해봤자 팔굽혀펴기 겨우 6개, 7개. 그래도 이거를 지금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 장정도 못 들어요. 엄청나게 무겁다고요, 지금. 여기 점일 소비가 꽉 차있기 때문에. 근데 형 아주 뭐, 똥이 나올 정도로 힘을 써가지고 일단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리를, 아, 이건 안 놨어야 되는데 이걸 놔가지고 여기 세면으로 밑에 하느라고 힘 만들고 하여튼 더 나빠요. 어쨌든 뭐 그냥 해야죠, 뭐. 자. 요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얼마 전에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서 설명을 할때 글루건으로 안 붙는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내 머리에 파똑 떠올라가지고 베니어 합판을 잘라서 이렇게 연장이 많으니까 쭉 다듬어서 여기 이제 글루건으로, 여기 지금 알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보이죠? 알 보이죠? 알 여기 알다 나왔잖아요. 알 전부 다 나와. 100%알 6일째. 그러니까 지난 이전에 시도해서 119개 실패하고 딱한개 성공한 것은 4일 만에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일째, 아까 본 영상은 4일째 영상입니다. 어제 촬영한, 그 이틀 전에 촬영한 영상. 그때는 알을 안 낳고 오늘 보니까 알을 100% 낳았어요. 제가 한번 실패, 여기 여왕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여왕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여왕을 너무 오래 가둬놓으면 안 되니까요. 여왕부터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왕을 풀어줬더라도 지난번에는 이거를 그대로 왕안에 이식을 했다고요. 오늘은 이식을 하지 않고 요거를 그대로 다시 넣어줬는데, 이제는 이게 교광판이 필요가 없죠. 여왕은 이제 풀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계상에다 올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번쩍번쩍하지만 어쨌든 보여줘. 다 알이, 나는 뭐 돋보기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다 보인다고요. 여기다 넣었어요. 이거를 계상에다 올려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교광판을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왕이 위층 계상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다시, 내가 뭐라, 오후에 다시 와가지고, 이건 오전이 오후에. 요거는 지금 다른 거 내검하는 겁니다. 다른 거 내검하는, 이거는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이건 지나가고요. 아, 지금 오후에 다시 하는 거네, 이게. 자. 오후에 또 왔어요. 이 무거운 걸또 지금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 무거운 거. 여기 008번이잖아요. 오전에 봤던 게. 이번에 카메라를 이쪽에다 설치를 해서 그래요. 이렇게 설치를 했고. 아이고, 지금 벌한테 하도 쏘여가지고 내가 이쪽 저쪽으로 지금. 자, 일단 이게 들어 내렸습니다. 내렸고. 여왕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여왕이 계상으로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저광판을 안 넣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아직은 모르죠. 지금은 내검을 하는 단계니까. 이걸 계상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단상에다 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 헛집을 이거 이렇게 여기가 소비 사이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헛집을 무진장 많이 짓습니다. 지금 헛집 되어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위에 있었으니까 개상으로 개상에 있던 소비에서도 헛집을 떼어내고 단상에서도 헛집 무진장 떼어냈습니다. 자, 이걸 떼어내고 또 헛집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헛집이 있으면은 소비가 개상에서 붕 떠요. 요 위에 개광판 위에 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비 이게 조금 더 높았으면 이렇게 높으면 또 벌들이 못 올라오죠. 뭐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만든 거니까. 자, 이제 소비를 다듬는 겁니다. 개상에 있는 소비는 다듬어야 돼요. 이 개광판이 자 이제 요거를 2층 개상으로 올렸어요. 개상으로 올리고 단상에 이제 내검을 하는 겁니다. 단상에서 여왕을 차지해야 되니까 여왕이 내 생각에 이때도 개상으로 올라갔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완전히 뭐못 쓰는 소비인데 넣어줬어요. 그런데 속 일벌들이 깨끗이 청소를 해가지고 여튼 청소는 해놨는데 아직까지 산란은 없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게 재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작년에 쓰던 이거 버리려다가 이걸 냉동실에 한 일주일 넣어서 얼려가지고 다 그러니까 소독을 한 거죠. 마이너스 19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게 산란이 아 여기는 산란이 여기까지 이제 저는 항상 좌측에 사양기를 놓고 소비를 쭉 놓으면은 여왕이 맨 좌측부터 산란해요. 좌측 봉판 두 번째 봉판 세 번째 봉판 네 번째 산란 여기 이제 애벌레 다섯 번째 알판 이런 식으로 여왕이 알을 낳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른쪽에 알 낳을 자리가 없으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반드시 여기가 여왕이 반드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여왕이 계속 이쪽에서 산란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공수비가 아까 있으니까 거기 아마 며칠 있으면은 거기도 산란 빼곡히 할 겁니다. 여기 좀 산란해 놨잖아. 요거는 조금 전에 봤을 때 산란은 안 했고요. 자, 여기도 산란이 아주 그냥 뭐 빡빡빡빡 그냥 빈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감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 비도 안 맞게 다 해주었고 직사광선 맞게 해주었고 자동 사양 자동 급조를 하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올해 산란이 봄철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산란이 엄청납니다 산란 보세요 지금 이게 4월 말일날 분봉시킨 분봉운이라고요. 4월 말일날 한꺼번에 4통시킨 분봉운 중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개상이 지금 계속 올리면 3층 올라가게 생겼는데 지금 뭐 이거 봉판 보세요. 이거 헛집 겨놓은 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동 이충기로 해서 소비 사이가 벌어지니까 헛집을 하여튼 무진장으로 봉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올해같이 더운 애가 어디 있어요?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이 봉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엄청나죠? 대단하죠? 이게 4월 말일날 이것도 변성왕대로 그때 4통 한꺼번에 분봉시켰던 분봉군이라고 올해 내가 변성왕대로만 한 20통 분봉을 시켰고요. 5월, 6월달 이후에 분봉시킨 건다 실패를 했어요. 4월, 5월까지는 다 성공을 했고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란일벌 경험을 했고 산란일벌은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다 미리 올렸습니다. 산란일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산란일벌 처리하는 방법. 자, 지금 여왕을 찾는데 여왕이 없어요. 여왕을 찾아야 되니까요. 여왕을 찾는데 여왕이 없고 지금 봉판 보세요. 조금 전에 여기에 자연왕대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걸 안 보여드렸네. 자, 여기 자연왕대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자연왕대가, 이거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자연왕대가 두 개, 세 개, 네 개인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6일째거든요. 여왕을 여기다 가둬놓은 지 6일째인데, 여기까지 내가 내감을 항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내감하는 지는 한 달도 넘어요. 여기서 여왕 발견하면 그만. 두 번째 소비에서 여왕 발견하면 그만. 세 번째 소비에서 여왕 발견하면 그만. 여기까지 안 갔거든요. 오늘은 자동 이충기고 지금 아까 여기다 자동 이충기를 여왕을 풀어주고 자동 이충기를 넣고
자동이 충기 때문에 교광판을 못 넣어서 교광판 없이 그냥 계상을 올렸다가 오전에 지금 오후에 다시 여왕을 찾는 게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다 왕들이 이렇게 여러 개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좀 고민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분봉을 시킬까 왕대를 없앨까 지금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오늘이 8월 20일인데 어제도 분봉을 한통 시켰어요. 오늘도 지금 분봉을 시키려고 지금 머릿속으로는 궁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 지금 봉충소비 지금 아까 왕대 있던 소비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빼서 분봉을 시켰는데요. 그래도 남은 게막 그래도 강군요. 그래도 얼마나 세력이 좋은지.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왕을 못 찾았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여왕을 찾아야 되니까 어찌 쏴야 되는지 저는 보통 뭐 망도 안 쓰고 지금 이 상태로 내검을 하거든요. 훈연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얼마나 쏴야 되는지 훈연 안 했다가는 아주 죽어요, 죽어. 오늘 뭐 100방까지는 안 돼도 수십 방 쏘였습니다. 지금 내 입술이 아프리카 토인 같이 이만해요, 부어가지고. 자, 지금, 야, 이거 교광판을 올려야 되니까 박박 긁어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왕을 또 혹시 여기 왕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왕대를 보는 거고 여왕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을 내검을 했지만 여왕을 못 찾았어요. 여왕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개상을 내검을 하는 겁니다. 개상을 여왕이 여기 없으니까 개상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검을 하는데 개상은 뭐저 여기 다 교광판이 있으니까 여왕이 못 올라오니까 계속 점일만 하는 거지. 소비가 무진장 무거워요. 아이고. 내가 3년 전에 심장수술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벌통도 물론 들었지만 소비도 들기가 힘들어요. 내 체력이. 여기 점일 소비라. 얼마나 무거워. 여기. 여왕. 여왕을 내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날개를 딱 잡아서, 여기 있잖아요. 여왕. 손으로 날개를 딱 잡아서, 여왕 여기 있죠? 여기 여왕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딱 날개를 잡아서 이것도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소비를 빼내고 넣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었으니까 내가 이 소비 빼낼 때까지 거기까지는 못갈 거예요. 지금 여왕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자 자동이 충기 이거는 이제 지금 볼게 없죠. 일단 뭐 여기부터 이제 단돌이를 해야죠. 자 이걸 또 이걸 내가 믿다가 다시 했어요. 이걸 위에서 소초, 이 봉소비를 두 개를 넣어주고, 이걸 빼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 왕대, 자연 왕대 달린 소비. 그거를 빼, 여기 왕대가 여기 달렸잖아요. 자연 왕대가 여기 왕대 달렸잖아요. 여기 왕대 하나, 둘, 세 개, 뒤에도 달렸어요, 지금. 그래가 이 소비 빼고, 그 다음에 이 소비도 빼고, 요게 얼마 전에 본거 해체한 벌통이에요. 014번. 여기다 집어넣어서 오늘 또 강제 분봉을 또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집어넣고, 자, 그다음에 자동사양기를 아예 집어넣고, 자동사양, 자동급도 저는 항상 두 개를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봉충도 많고 벌도 많은 아주 강군으로 분봉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 두 장을 뺐어도 강군요. 얼마나 산란이 많은지. 그래서 뺀 겁니다. 지금 여기에 로얄들이 여기 소비에 이제 왕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력을 약화시키면 안 되지만 두 개를 뺐습니다. 두 개를 뺀 대신에 개상에 있던 요 공소비를 밑으로 내렸고요. 자, 화분떡 넣어줬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7km 떨어진 제2 양봉장으로 가져갈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딱, 이제는 이게 교광판을 올리는 거죠. 여왕 밑으로 내가 아까 손으로 잡아서 넣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지금 다시 이제 올려놓고, 여기에 지금, 오늘이 6일째입니다. 자동이 충기에 넣어서 여왕은 1층에 단상에 풀어주었고, 자동이 충기는 다시 개상에 넣었고, 거기에는 알은 잔뜩 나와져 있는데, 부활을 해가지고 3일령까지는 안 가고 2일령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자동이 충기 그 입구에 일벌들이 밀랍으로 약간 덫집을 진대요. 아직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어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이 120개 중에서 119개 실패하고, 딱 하나 성공한 왕대 가지고 강제 분봉 시켰다는 거 어제 올렸고요. 오늘은 지금 요거 또 강제 분봉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자, 이거를, 이제 화분떡을 지금
아, 요거는 여기다. 여기서 화분떡 빼서 여기다 넣었으니까요. 화분떡을 저는 냉동실에다 이걸 냉동을 시켜요. 왜 냉동실에다 냉동을 했느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보너스 얻는 거예요. 여기에 소비소총이 무진장장장장장 엄청 청청청청나게 많이 생겨요. 한 100마리쯤 생긴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세요? 하여튼 100마리까지는 안 돼도 무진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말 때마다 이거 드러내고 내가 소비소총 잡아내는 게 일인데요. 이 소비소총 여기 윗부분은 비닐로 덮고 개포를 딱 덮으니까 일벌들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비소총이 딱 부활을 해서 위에서 큰다고요. 소비소총이 부활해서 조그만할 때는 일벌들이 전부 다 끄잡아내요. 커버리면 못 잡아낸다고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뭐 나무젓가락을 놔가지고 일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소비소총이 조그만할 때 물어내게 하면 어떨까라고 내 예전 이전에 올린 영상에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예 화분떡을 냉동실에다 지금 아예 계속 넣어놨어요. 뭐 그냥 상시 냉동실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분 딱 돌리면 딱 좋아요. 해동되면서 이거 벌들이 먹을 수 있는 온도에 딱 좋게 됩니다. 그래서 해동시킨 거예요, 전자레인지로. 그래서 이게 여기다 이제 넣어주고, 이거 넣어줘야지 화분도 뺐으니까. 그리고 자, 오늘은 자동 이충기 관한 영상만 하고요. 자, 강제 분봉시킨 것까지 볼까요? 지금 강제 분봉시켜서 014번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자동 이충기 넣었던 그 봉분에서 빼낸 봉판 두 장으로 강군으로 분봉을 시킨 거예요. 오늘이 2023년 8월 20일이니까요. 아예 강군으로 분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좀, 여기 보세요. 얼굴. 오늘 벌에 너무 쏘여가지고 이게 지금 아프리카 토인 같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요. 자, 여기 지금 이거 정리를 하는 겁니다. 벌통 하나 더 놓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자동 사양 자동 급수 라인을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여기 벌통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 갖다 놓고 오늘 여기 다 내감했는데요. 이쪽 내감하는 상황은 내가 이제 다음 영상에 올리고 이쪽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통더 놔도 되겠더라고요. 여섯 통까지 놔도 되겠더라고요. 여기 내가 내 영상 여러 번 보신 분들에게 제2 양봉량 하실 겁니다. 여기가 둘, 넷, 다섯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도 한통더 놔도 되고 이걸 조금 좁혀 놓으면은 뭐두통더 놔도 되는데 그렇게 좁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저는 벌통을 많이는 못 해요. 따로 이 원래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출판사도 운영하고 출력소, 재본소,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벌한 50톤까지 올리려고 무한 투자죠. 지금까지 나는 올해 들어간 설탕만 내가 대충 계산하니까 20포. 화분도 아까 본 1kg짜리 한 60개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게 설탕 한 포대 이거 하면은 지금 8통이란 말이 10통 됐다가 한 6통까지 줄였다가 또뭐 2통 늘렸으니까 8통이 됐단 말이요. 8통에서 일주일에 설탕 한 포를 더 먹는 것 같은데요. 2주일에 한 3포 먹는 것 같은데. 무진장 들어갑니다, 설탕. 이 벌이 이제 세력이 많으니까 그러죠. 강군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내가 자동사양 자동급수를 잠궈놨어요. 왜 잠궜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온 이후로 한 번도 자동사양 자동급수를 안 풀어준 거예요, 지금. 자동사양을 안고 키웠는데도 이따 보세요.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산란이 봄철보다 더 많아요. 자동사양 자동급수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깜빡이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내가 건망증이 좀 심해요. 여기 저 밸브를 다 달아놨거든요. 이거 밸브를 둘다 자동사양, 자동급도 잠궈놓은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요 놈은 안 먹는데도 사양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주로 오늘 영상, 이번 영상의 중점은 자동이충기입니다. 자동이충기가 궁금하신 분들 일단 완전 100% 성공 안 하지만 오늘까지 거의 90%는 성공한 모습을 보았고요. 자동이충기에 대한 설명은 일단 내가 거의 다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